영자론 직독직해 중급 스토리 37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190, 19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위에 제목을 보시면 Physical and Chemical Defenses of Plants라는 제목이 보이시죠? 즉, 식물들의 물질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방어책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즉 자신들의 그 방어력을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면은 뭐 이빨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독을 뿜는다거나 그러한 다양한 뭐 물질적, 화학적, 육체적, 화학적인 그러한 반응을 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는데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아마 흥미있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게 되면요. Animals can move from place to place, but plants cannot.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큰 동물과 식물들의 언급된 차이점이 바로 첫 번째 패러그랩에 나와요. 동물들은 can move, 움직일 수 있죠. From place to place,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But plant cannot, 식물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When an animal is under attack, it can run away or fight back. When 저를 끊어서 보시게 되면요. When an animal is, 동물이 under attack, 공격을 당할 때는요. It can run away, 도망을 가거나 or fight back, 서로 같이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방어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Plants certainly cannot run away. 그런데 식물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식물들은 certainly, 확실하게 cannot run away, 도망칠 수가 없어요. But plants can defend themselves by using both physical and chemical means. But, 하지만 plants들도 역시 can defend themselves, defend,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요. By, 무엇을 함으로써? By using both physical and chemical means. 네, 그들은 둘 다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물리적인 화학적인 반응을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Some plants have their own ways to keep animals away. 몇몇 식물들은요, have their own ways, 그들 자신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To keep animals away, 동물들을 멀리하게끔, away, 아주 멀리 달아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For example, the leaves of the holy plant had sharp spines that discourage grass-eating animals. 네, 우선은 for example,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 the leaves of the holy plant, holy plant는요, 여러분들 그 밑에도 단어에도 나와 있죠? 호랑가시나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호랑가시나무의 잎들은요, leaves, have sharp spines,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들은 어떠한 가시들이냐, 대절이 spine을 꾸며주고 있죠. That discourage, 낙담시키는, grass-eating animals, 풀을 뜯어먹는 동물들을 낙담시키는, 즉 다시 말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가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Holy leaves on lower branches have more spines than leaves on upper branches. Holy leaves, 즉 다시 말해서 호랑가시나무의 잎들은 호랑가시나무의 잎들은 on lower branches, 낮은 나무 가지에 있는, 즉 호랑가시나무가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낮은 부분에 있는 나무, 낮은 가지에 있는 그러한 나뭇잎들은 have more spines, 더 많은 가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than leaves on upper branches. upper은 위쪽이죠. 위쪽에 있는 나뭇가지들의 잎들보다도 더 많은 가시들이 있다고 해요.
This is because the lower leaves are easier for most animals to reach. 이것은 because, 왜냐면요. The lower leaves, 더 낮은 나뭇잎들이요. Are easier for most animals. 더 쉽대요. 대부분의 그 동물들에게 to reach, 도달하기 더 쉽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물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보통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니까 낮은 부분에 있는 그러한 잎들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낮은 부분에 가시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한다라는 것이죠. Some plants such as the oak tree have thick and hard leaves that are difficult for animals to eat. 그리고 몇몇 식물들은요. 예를 들어서 such as oak tree. Oak tree도 역시 밑에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죠. 떡갈나무라고 되어 있죠. 떡갈나무와 같은 몇몇 식물들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thick and hard leaves. 아주 두껍고 단단한 나뭇잎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절이 역시 꾸며주고 있겠죠. leav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hat are difficult for animals to eat. 동물들이 먹기에 to eat, 먹기에 어려운, difficult.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는, 먹기에 아주 어려운 그렇게 두껍고 단단한 나뭇잎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 없다는 거겠죠. Some grasses may contain a sandy material. 그리고 또 몇몇 풀들은요. may contain,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A sandy material. sandy라는 것은 아주 모래가 있는, 즉 깔깔한이라는 의미겠죠. 즉 아주 깔깔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먹기에 아주 깔깔해서 제대로 못 먹게끔. 그래서 이것은 eating such grasses wears down the animal's teeth. 즉 그래서 그러한 풀들을 뜯어먹게 되면 먹는 것은 wears down the animal's teeth. 동물들의 이빨들을 상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파괴시키는 것이죠. Many plants also have chemical defenses. 그리고 많은 식물들은 또한 have chemical defenses. 화학적인 방어력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이 위에 부분은 물질적인 physical defenses 였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하지만 chemical defenses, 즉 화학적인 반응도, 방어력도 가지고 있어요. Some plants produce chemicals that taste bitter or cause an unpleasant reaction. 몇몇 plants들은요, 식물들은 produce, 생산해냅니다. Chemicals, 화학품들을 생산을 해내요. 그런데 어떠한 화학품들이냐, 대절이 역시 꾸며주고 있겠죠? taste bitter, 아주 쓴맛을 내거나 or cause an unpleasant reaction, 아주 즐겁지 않은, 명쾌하지 않은 그러한 반응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화학물들을 생산해낸다라고 하네요. When a caterpillar bites a tobacco leaf, the leaf produces a chemical messenger. 왼절을 끊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caterpillar, 즉 애벌레가 bite a tobacco leaf. 토바코 나뭇잎을 물어요. 딱 비어먹게 되면 the leaf는 그 나뭇잎은 생산해낸대요. chemical messenger. 즉 화학적인 메신저를 생산해냅니다. 화학적인 반응을 뿜어내서요. This messenger sends to the root the information to produce more nicotine. 그럼으로써 이 메신저는 send the root, root 즉 뿌리에 보내요. The information, 정보를 보내는데 무슨 정보? To produce more nicotine. 더 많은 니코틴을 생산해내라고 막 그러한 정보를 뿜어내는 거죠. 뿌리에. 그러면 the higher levels of nicotine discourage the caterpillar. 그러면 니코틴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니코틴은 discourage, 낙담시킵니다. The caterpillar, 즉 애벌레를 오지 못하도록 낙담시킨다는 거죠.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즉 화학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식물들의 물질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에 대한 내용을 모두 끝냈는데요. 다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동물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달아날 수가 있죠. 위험이 도사리게 되면. 그런데 식물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은 도망칠 수 없으므로
그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화학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랩은 그 physical means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호랑가시 나무와 같은 경우는 그 낮은 부분은 더 많은 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동물들이 오면은 그 밑에 부분을 가시가 많다는 거죠. 그 밑에 부분을 많이 먹게 되겠죠. 위에 부분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그 밑에 부분에 lower leaves가 훨씬 더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물들이 먹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세 번째 패러그래프 예를 보시게 되면 또 몇몇 플랜트 예를 들어서 떡갈나무와 같은 것은 아주 두껍고 단단한 나뭇잎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두껍고 단단해서 이것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몇몇 풀들은요. 아주 깔깔한 그러한 물질들을 내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잎들을 한번 먹기만 하면 동물들의 이빨들이 모두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물질적인 그러한 수단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Many plants have chemical defenses. 화학적인 방어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몇몇 식물들은 화학적인 물질들을 내뿜는데요. 예를 들어서 쓴맛을 내거나 아니면 좀 달갑지 않은 그런 반응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토바코 나뭇잎을 먹어요. 그런데 그 나뭇잎은 그게 싫은 거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에 메신저를 보내요. 그러면은 그 메신저가 딱 뿌리에 전달되면 니코틴을 더 많이 생산하라는 그러한 정보가 쏟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가 인간이 뇌에 자극을 주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니코틴이 생성되어서 캐러플러가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식물들의 물질적 화학적인 반응을 모두 내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팁팁팁 부분을 보면서 문법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93페이지에 보시면요. 1번에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있어요. 여기는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데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동사와 주어가 일치되어야 된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볼까요? The leaves of the holly plant. 홀리 플랜트가 주어인가요? 저 립스가 주어인가요? 우브가 있기 때문에 호랑가시나무의 잎들이 주어인 거죠. 그러면서 리브스가 주어요. 그러면은 3형식의 복수 형태가 되겠죠. 그러므로 네, 3인칭의 복수 형태. 그러므로 have가 된다라는 거죠. has가 되면 안 된다. 왜? 3인칭 단수 형태가 아닌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볼까요? Holly leaves on lower branches에 있는 holly leaves. 그러면 holly leaves가 주어져. 그러므로 have가 된다는 거죠. has가 아니라. The higher levels of nicotine의 높은 level, 많은 양. 즉 복수형이죠. levels. 그래서 discology가 된다는 거죠. 니코틴이 주어가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어가 무엇인지 그것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단어를 연결해서 word test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93페이지 위에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Number one, 네, 보시기 전에 attack, 공격, chemical, 화학적인, bitter, 쓴맛의, spine, 가시, defend, 방어하다. Number one, involving or resulting from a reaction between two or more substances.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로부터 반응이 오는 결과는 화학물이겠죠? 그래서 chemical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two, to try to hurt or damage something or somebody using physical violence. 그 물질적인 폭력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것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공격을 하는 것이죠. attack가 되겠네요. Number three, to take action in order to protect somebody or something.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방어를 하죠. defend. Number four, sharp, not sweet. 아주 sharp하고요. 날카롭고요. sweet하지 않고 and often slightly unpleasant, 즐겁지 않은 것은 네, bitter, 쓴맛을 나타내는 것이죠. not sweet이라고 했죠. Number five, long sharp point,
아주 길고 날카로운 뾰족한 것. On an animal's body or on a plant. 동물의 몸에 있거나 그 식물의 위에 있는 것은 가시가 되겠죠? spine. 네, 여기까지 단어 점검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reason think 부분을 보면서 내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페이지 194, 19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1. What would be the best title for this passage? 이 passage의 주요 타이틀은 무엇일까요? 네, Physical and Chemical Defenses of Plants라고 제목도 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but 이후 부분을 보시면 Plants can defend themselves. Plants는 by using both physical and chemical means, 물질적 화학적인 수단을 이용을 해서 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Plants and animals는 아니고요. How plants defend themselves, 식물들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방어하느냐. 네, 정답이 되겠죠. Attacks and defenses, 공격과 방어. How animals eat plant leaves? 동물들이 어떻게 식물 잎을 먹는가? 정답은 B번, 방어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Number 2. Why has the holy plant has more spines? Has가 아니라 have예요. 네, 여러분들이 책은 have로 되어 있을 겁니다. Have more spines on the lower leaves. 왜 그 holy plant는 그 낮은 부분에 더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동물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네, most animals are not tall enough, 크지 않기 때문에, like lower leaves only, 낮은 부분의 잎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are not clever enough, 동물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can get lower leaves easily, 낮은 부분의 잎들을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더 more spines가 있다. 가시들이 잎들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었죠.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Number 3. To defend themselves. 네, 그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Oak trees들은 즉 떡갈나무들은 어떠한 수단을 이용한다고 했나요? 네, 오크트리를 한번 잠깐 볼까요? 세 번째 패러그랩에 있네요. 오크트리 예를 들어서 얘네는 먹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두껍고 단단한 잎들이 있고요. 또 다른 얘들은 깔깔한 물질들이 있고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physical이라고 했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이 방어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physical defenses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physical means가 정답이 되겠네요. Number 4. How does tobacco protect itself against an attack from a caterpillar? 토바코는요, 어떻게 그 애벌레의 공격에 대항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니코틴을 많이 생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을 보시게 되면 Its roots increase the production of nicotine when it is attacked. 공격을 당할 때 니코틴의 생산을 더 증가시킨다. 그 뿌리는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네, Number 5. 윗글에서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에 언급이 되었죠. 동물과 식물의 큰 차이점은 동물은 여기 보시면 An animal is under attack, 공격을 받을 때 run away or fight back을 할 수 있다. 네, 대항해서 도망하거나 싸울 수 있다. But plants certainly cannot run away. 식물들은 도망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토리 37, 식물들의 방어체계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끝났네요. 네, 여기까지 상세하게 다시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Story 38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